ETN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복숭아나무의 연출을 맡은 구혜선입니다. 박승아 역할을 맡은 남상미입니다. 복숭아나무에서 동현이 역할을 맡은 류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승우, 류덕환, 남상미의 출연과 배우 구혜선 씨의 연출작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감성 멜로 영화 복숭아나무가 특별한 쇼케이스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기력으로 무장한 명품 배우들과 감독으로 변신한 구혜선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쟁쟁한 캐스팅과 파격적인 스토리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영화 복숭아나무의 쇼케이스 현장. 올해 상영작 중 감독 비주얼로는 최고급이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주연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은 두 개로 태어난 그런 돌연변이 샴쌍둥이의 이야기고요. 이제 그 쌍둥이가 한 여성을 만나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좀 따뜻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복숭아의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귀신을 쫓는 나무다, 뭐 형제애를 말하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장소에서 이 형제가 굉장히 축복된 삶이 아닌 뭐 괴로움도 거기서 함께 느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상징적으로 복숭아가 굉장히 아기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복숭아, 그리고 그 여주인공 이름이 박승아인데요. 그게 복숭아에서 온 이름이에요. 네, 그런 것들 다 합해서 뭔가 함축적인 것을 담고 싶었어요. 네. 샴쌍둥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연기한 두 배우 류덕환, 조승우 씨. 숨어 지내는 생활이 불만인 동현과 순종적인 성격의 상현역을 완벽히 소화해냈는데요. 형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승우 형 얘기는 처음에는 못 들었었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고 이런 역할이다라고 해서 보다가 나중에 승우 형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형이랑 저랑 쌍둥이냐고. 그렇다고, 아 진짜 형 알겠습니다 형, 너무 좋네요. 끊고서 아 내가 형이랑 쌍둥이 안 닮았는데. 청순 아이콘 남상민 씨. 감독인 구혜선 씨가 복숭아 나무의 시나리오를 쓸 때 배우 남상민 씨를 생각하며 써내려갔다고 하죠. 일단은 에너지를 주는 배우예요. 확실히 연기를 할 때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이미 저한테 다 주고 있어요. 정말 다 줘요. 쉬운 여자는 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걸어가는 컷을 꼭 찍으셔야겠대요, 감독님이. 그래서 형이 굉장히 힘들게 연기를 했던. 뒤로. 네. 뒤로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면서 다 그걸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뒷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뭐든지 오케이였던 구혜선 씨는 웬만해선 NG 사인을 반갑습니다. 주지 않는 긍정의 감독이었다고 하는데요. 별 이상 없이 괜찮아 보이는 이 장면. 하지만 여기에 살짝 불만을 가진 주연 배우가 있었는데요.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분명히 이거 NG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좀 쓰셨네요. 아니, 그때 현빈아랑 저랑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 팔 누나가 너무 반가워서 이러는데 제 팔이 거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감독님도 다 웃고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팔이 저렇게 되냐. 근데 저걸 쓰셨네요. 걱정했었어요 사실은. 과연 이런 험악한 이 현장을 저 한 사람이 끌고 갈 수 있을까 해서 우려도 됐었고 그래서 응원도 해주고 싶었고 근데 뭐 제가 제 응원 따위는 뭐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로 뭐 진짜 선장님이세요. 아 기대 올려 우회전 좌회전 하면은 뭐 그 50명 넘는 스태프들이 바로 막 움직이고 일단은 한 손가락 하세요. 네. 사실 제가 어려운 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정말 다 차려주신 법상에 네, 저 정말 모니터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다였어요. 파카 잠바 두세 개씩 입고 배우들은 추운데 얇은 옷 입고 있는데 저는 막 잠바 막 추워가지고 두세 개씩 입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게 전부였어요. 정말 배우분들이 너무
인력심 많은 구혜선 씨, 과연 이번 작품을 통해 흥행 성적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나도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다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생각하시면서 살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로 오랜 시간 어둠만을 지켜왔던 두 형제. 서로가 서로의 등대가 되어야만 했던 지난 날을 딛고 과연 세상 밖으로 큰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올가을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영화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 복숭아 나무 형제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에게 또 색다른 느낌으로 따뜻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좋은 추억이 담긴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영화가 될 수 있길 바랄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영화 10월 31일 개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꼭 함께 나눠야만 했던 두 사람. 함께라서 살아가고 함께라서 절망적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형제들의 이야기. 따뜻한 설렘과 감동을 전해줄 영화 복숭아 나무의 흥행을 기원하겠습니다.